오늘은 미국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많은 재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식층의 약 6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유대인들의 세력이 차츰차츰 줄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이 혼혈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츰차츰 변해서 유대인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덴티티가 차츰차츰 없어집니다. 지금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아는 젊은이들만 해도 유대인들과 결혼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좋은 집안의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면은 아이를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가 차츰차츰 없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모든 인종이 다 연합해서 혼혈해서 한 인종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 가운데서 제일 큰 재벌을 말한다고 하면은 락펠라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락펠라 집안은 아주 대단한 재벌인데, 이 사람들은 재벌 중의 재벌입니다. 락펠라 재단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아주 큰 은행인 시티뱅크도 락펠라의 집안에 속합니다. 또 체이스 만하탄 은행, 그리고 스탠다드 석유회사. 스탠다드 석유회사는 너무 커서 이것이 1911년에 독점 금지법에 위반이 되어서 이 스탠다드 석유회사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체가 되고 여러 회사로 갈라졌는데, 그것이 텍사코, 엑슨, 모빌, 칼텍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석유회사들이 다 록펠라 집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록펠라 집안은 국제 석유 자본으로서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계에서 뉴욕만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데, 뉴욕만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 재벌들의
유대인 재벌들 또 중소기업가들 이런 뉴욕에 있는 실업인들이 돈을 모아서 이 돈을 전부 민주당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뉴욕 머니를 받아서 정치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미국 내에서 유대인들의 활약을 볼것 같으면은 이거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부터 유대인들이 영국서 건너온 이민들과 이민들이 세우는 미국 정부와 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국계 미국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논된 그 협정서 또는 계약 문서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다 일치 단결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내부에서도 분열이 많습니다.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불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대로 중요한 일에서는 서로 의논을 해서 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계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냐고 치면은 민주당의 자유파입니다. 민주당의 자유파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또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또 락펠라 재단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1973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 와서 10년 지나서 이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결국은 사임까지 시키는 그러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생겼냐고 하면은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연구소입니다. Think Tank 그 연구소인데 여기에서 주역을 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민주당 계통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민주당 계통인데 공화당이 집권할 때마다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공화당의 정책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 감시, 연구를 해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화당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워라게이트 사건이 생기기 1년 전에 국무성에 있는 베트남 극비 문서를 이걸 펜타곤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것을 훔쳐 나와 가지고 뉴욕 타임스에 흘렸습니다. 그것이 누구냐고 할 것이면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대니얼 엘스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니얼 엘스버그는
급진 자유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문서를 이 문서를 훔쳐 나와 가지고 뉴욕 타임스에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체포가 되어서 이 사람을 미국 정부에서 공화당에서 이 사람을 체포를 해서 재판에 회부했는데 자유파 시민들은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 대한 복수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스버그에 대한 복수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심에 사로잡힌 닉슨이 FBI와 CIA에 있는 신복들을 이용을 해서 엘스버그의 정신부서 기록을 정신과 의사 사무실에서 훔쳐내도록 했습니다. 또 워라게이트 빌딩, 워라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빌딩의 이름인데 이 워라게이트 빌딩 안에 민주당 본부가 있었는데 이 워라게이트 빌딩 안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서류를 훔치 나오도록 했는데 그래 닉슨의 신복들이 워라게이트 빌딩 안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닉슨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닉슨이 대통령 사임하게까지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공화당을 공화당하고 반대가 되어서 공화당 하는 일을 일일이 그렇게 터집을 잡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래서 민주당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계를 보면은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언론 두 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이 둘이 다 유대계 사람들의 언론입니다. 1991년에 팻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걸프 전쟁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할 때면은 걸프 전쟁은 미국 석유 자본을 위한 전쟁인데 이 전쟁을 위해서 미국 청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해서 이 걸프 전쟁을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이 뷰캐넌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냄새를 맡고 이제 뷰캐넌을 붕괴를 시켰던 것입니다. 뷰캐넌은 그때 대통령 출마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동에 있는 석유 문제를 유대인들이 해결하려고 걸프 전쟁을 하는데 그걸 반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불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뷰캐넌을 아주 나쁘게 말을 해가지고 뷰캐넌이 정치적으로 실패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주인은 캐서린 그레임이라고 하는 여잔데 이 유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빌 클린턴을 후원해서 당선을 시켰습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워싱턴 포스트가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물론 뉴욕타임스도 후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빌 클린턴이 아주 무난하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유력한 신문이 뭐가 있는가 같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재정관계 신문입니다만은 이 신문도 전부 유대인들이 주관하는 신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재계의 인사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고 또이 사람들은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국가주의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은 세계주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 한 나라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사람들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관찰함으로써 어느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국가주의가 아니고 세계주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스피노자, 철학가,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그 공산주의 처음 시작한 사람, 또 프로이드, 정신분석 처음 시작한 사람, 아인슈타인, 이 여러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또이 사람들이 다 세계주의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직업이 주로 금융업, 금융관계, 은행관계의 일 또는 귀금속 보석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나라에 전쟁이 나면은 현찰과 보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많은 부자들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부자들은 다 지주들 아닙니까?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든지 어쩌든지 그 나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면 땅을 가지고 갈수 없기 때문에 땅에 묶여서 전쟁이 나도 그 나라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석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방 하나에 보석만 채워도
그것이 굉장한 재산인 것입니다. 또 은행을 하기 때문에 현찰이 늘 돌고 있습니다. 그 현찰을 가지고 떠납니다. 집 한 채 그거야 뭐 버리고 가도 별로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인종차별도 없고 또 유대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은 옛날에는 대학 취직해도 유대인들은 취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금융기관이나 석유회사나 또 신문사, TV 방송국 이런 데로 취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또 1991년에 있었던 걸프 전쟁을 볼 것 같으면은 걸프 전쟁의 총 지휘자가 스위츠코프 사령관이었습니다. 스위츠코프 사령관이고 그때의 미국의 총참모장이 콜린 파월, 콜린 파월은 총참모장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이 걸프 전쟁을 잘 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배후에 비루합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누구냐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총지휘본부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고 할 때면 조지타운 대학 안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조지타운 대학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작전을 다 계획해 가지고 콜린 파월하고 스위스 골프할 때 넘겨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대로 실천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 전체를 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큰 일이 생기면은 그 뒤를 잘 연구를 해보면은 그 뒤에는 유대인 세력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